보셨듯이 광주 전남 지역도 제9호 태풍 마이삭의 영향권에 들고 있습니다. 태풍 발생 시 행동 요령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김재정 연구사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태풍 발생 시 행동 요령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정에서 할 수 있는 태풍 대비 방안 어떤 게 있습니까? 네네. 우선 아파트나 일반 주택의 경우 창문 파손과 옥상에 올려둔 물건들이 날아가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저지대나 반지하 주택의 경우 집 주변 배수구를 미리 살펴보시길 권장합니다.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 번 더 점검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침수 방지를 위해 차수벽이나 모래주머니를 무릎 높이까지 쌓아두시면 침수를 예방하시는 데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행여 침수된 경우에는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전기 차단기를 먼저 내리시고 밖으로 나오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 상가나 주택에서 창문이 깨지는 경우가 강풍으로 인해 창문이 깨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는데요. 창문에 테이프를 붙이는 것은 태풍 발생 시에 매번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견도 분분하고요. 저희 연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 직접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유리창 두께는 보통 3mm, 5mm, 16mm가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유리창 자체로는 초당 30m 풍속에도 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깨어지는 원인이 뭐냐 하면 강풍으로 인해서 창틀과 유리창문 사이에 발생하는 떨림이 파손의 주요 원인입니다. 그래서 창틀과 유리창문 사이에 테이프로 단단히 고정을 하거나 종이를 두껍게 접어서 창틀 사이에 고정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창문에 젖은 신문지나 테이프를 X자로 붙이면 유리창 파손을 방지하기보다는 파손 시 파편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저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이격이 생긴 노후된 창문을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이런 방법을 쓰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또 태풍하면 강한 강수를 동반하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자동차 침수 피해를 겪는 분들 많습니다. 이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하차도 같이 저지대는 폭우 시 항상 침수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바퀴 정도까지만 물이 찬다고 하더라도 차량 전자기기에 고장이 발생해서 유리창이 열리지 않거나 차량 내부의 수압 차이로 인해서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동요령은 크게 세 가지가 있겠는데요. 우선 지하차도가 침수가 되어 있으면 진입하지 마시고 우회하시는 것이 가장 최고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타이어가 잠길 정도의 지하차도에 차량이 일단 진입을 하였다면 탈출을 위해 창문을 좀 미리 열어놓으시고요.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이 계속 차오른다면 차량을 두고 신속히 빠져나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창문도 닫혀 있고 탈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차량 내부로 유입이 되는 차량 내부의 물높이와 외부의 물높이 차이가 약 30cm 이하가 되면 문을 열 수가 있으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안전벨트를 풀어놓고 대기하셨다가 탈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차량용 비상탈출 망치와 같이 유리를 깰수 있는 장비를 차량 안에 미리 구비를 해 놓으셨다가 차 문, 유리창 귀퉁이 부분을 가격하여 깨고 나오는 방법도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히 또 도심 지역은 간판이나 구조물들이 많아서 태풍 시에 피해 가능성이 큰데요. 도심 지역에서 어떤 점을 더 주의해야 합니까? 도심지에서는 태풍에 의해 간판 등이 떨어져서 다칠 위험성이 있습니다. 가급적 외출 자제하시는 것이 좋고요. 만약 외출하셨다면 하천변, 공사장 근처, 전신주 주변을 피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태풍 때 우산을 들고 나가시는데요. 순간적으로 강풍이 불면 우산을 놓치게 됩니다. 날아가는 우산으로 타인에게 2차 피해를 유발을 할 수도 있고 우산 자체가 시야를 가리게 되니까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우산보다는 우비 등을 입어서 시야를 확보하실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에 잠긴 도로를 걸어가거나 운전은 가급적 이제 좀 피하셔야 되는데요. 태풍처럼 강한 비가 내리는 경우 맨홀이 이탈돼서 보행 중 빠지거나 다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강풍이 불땐 나무가 쓰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서 보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운전자의 경우에도 태풍 시에는 시야 확보가 힘든데요. 실험 결과 강우가 시간당 50mm인 경우에
시속 70km 이상 주행을 할 때에는 교통 표지판을 구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태풍은 강한 비바람을 동반하기 때문에 가능한 운전을 하지 마시고 안전한 지대로 대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끝으로 태풍 대비 안전수칙 전해주시죠. 네네. 태풍이 내습한 경우와 지나간 후에 행동을 나눠서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태풍 내습 시에는 공사장, 전신주, 나무 가로등 주변에 다니지 마시고 가능한 안전한 곳이나 집 안에 계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차량 이동은 저지대는 최대한 피하시고요. 저속 운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태풍이 지나간 후에는 침수 지역의 전기 감전, 오염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주변은 접근을 삼가해 주시고요. 침수 주택의 경우에는 가스, 전기 차단기가 내려가 있는지 확인한 후에 가스 안전공사나 전기 안전공사 등 전문가의 점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국립재난연구원의 김재정 연구사 연결해서 태풍 시 대처 행동 요령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